wanna sleep in.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.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. 이 시간에는 1982년 개띠 12월 운을 한번 살펴봅시다. 여러분 있지? 우는 애에게 엄마가 젖준다. 울지 않으면 젖 안 줘. 엄마도 피곤하거든. 무슨 얘기냐? 여지껏 이제 올 1년 내내 이제 12월 달이 왔는데 여지껏 이제 하던 일에 결과, 결실, 그 열매가 열리고 잉태하는 그런 달이네. 꽤 좋네.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있잖아. 계속 생각해. 사람이 계속 생각하면 꿈속에 그게 나온다? 내가 낮에 어떤 일이 있잖아. 그럼 꿈속에 그 꿈을 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원해. 그럼 꿈속에서 나와. 그럼 그것이 현실이 돼. 바로 이 얘기입니다. 세상 모든 일에는 항시 대가가 따르거든. 우는 애한테 젖준다 그랬잖아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좀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넓은 교제, 사교, 조금 더 자기가 이렇게 노는 그 에리아, 그 바운다리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 얘기네. 앞으로 이제 많이 바빠질 것 같은데 요럴 때 뭐 해야 돼? 요럴 때 생각을 원하는 것을 더욱 절실히 한 번 더 해라. 꿈속에서 나오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. 그러면은 자, 이 12월 달에 제법 돈은 어떤 눈일까? 우리 카드점으로 한번 봅시다. 카드 한번. 자, 카드점으로 우리 봅시다. 카드점으로. 자, 좋은 점괘가 나오려면은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야 되겠죠. 여기 이제 반짝거리고 나 뽑아줘 하고 딱 나와버렸네. 요쪽에선 요게 나올 똥 말똥하게 있으니까 어떤 장 한번 뽑아보고,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 친구 한번 뽑아보고 어떤가. 자, 봅시다. 아이구야, 통짜네. 동력, 통짜, 동력, 통짜는 해가 뜨는 곳이지. 해가 뜨는 곳엔 희망이 있다 이 얘기하냐. 요 동자는 나무 사이로 햇살이 쫙 밝게 비춰갖고 눈이 부시도록 그런 자입니다. 자, 그 다음엔 또 어떤 자인가 봅시다. 어유, 신자네. 가능하면 자기 표현을 많이 해내는 자야. 그런데 요 자는, 신자는 요런 게 있어. 조금 내가 말 못할 근심이 조금 생기는. 왜? 대장이거든. 우리 열두띠 중에서 호랑이띠하고 원숭이띠가 대장이다. 왜? 일부 다처기 때문에. 일부 다처는 조금 이제 말 못할 고민들이 항시 조금씩 있어. 그거. 자, 그 다음에는 어떤 글자인가. 아유, 장군 장자네. 장군 장자는, 장군은 후퇴하면은 죽는다. 무조건 앞으로 고고 전진이란 말이야. 당신이 생각한 거, 당신이 지금 뭐 계획하는 거, 이거 그대로 고고 하면은 돈 뻑 제법 그냥 떨어진다 이거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다 주셔야 될 거 아니야. 이걸 주시려면 뭐가 필요해? 당신의 정성과 또 당신의 용기, 배짱 풀고 나가는 거. 자, 그리고 12월에 당신이 다 정리하는데 한 가지. 어떤 거든지 이게 어설피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A4용지가 빽빽해지도록 그 계획이라든가 무슨 뭐 앞으로의 플랜이라든가 이걸 아주 빽빽히 좀 적어봐. 아주 자세하게, 아주 섬세하게. 그러면 돈벅이 더 커진다? 당신 원래 좀 섬세한 사람 아니야? 더 섬세해라. 요거 내가 정말로 권해드릴게. 더 섬세하고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하시면은 12월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. 올 12월에 결과가 좋아야지 내년 쫙 결과가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.
자, 신중하게 저신하시고 12월 크게 복 받으세요.